안녕하세요. 서울 영등포에 왔는데 아주 엄청나게 오래된 피난민 옛날 집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주변 풍경은 이렇게 좀 생겼어요. 이런 식으로 영등포도 보면 옛날 집이 엄청 많이 있어요. 보면은 쭉 가서 한번 어떤 집이 있는지 보호자하는 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. 보호자하는 집은 이 집이에요. 저 세트 집 욕심이 아니라 1층, 2층으로 이루어진 집인데, 이집 마을 사람이 그러는데, 유교 끝나고 나서 바로 지은 집이래요. 처음에는 1층만 지었다가 살면서 중축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. 평수는 보면 한 30평 되는데, 그래도 한 7억은 된다는데요. 이렇게 이쪽에서 봐야 옛날 티가 팍팍 나죠.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이한 옛날 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